있는 없다 그러면 찾고 있어요 이거. 네, 드디어 발견한 오징어 먹는 거. 오늘 당연히 썰어 봤겠어요. 찾았다. 국가줘야지 빨리. 붓 이거 하면 끝인데. 굉장히 적은데요. 이걸로 좀 글씨 쓸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한번 써봐야죠. 오징어 먹물에 물을 타서 묽게 만든 뒤 오징어 먹물로 글을 써보는데요. 일반 먹으로 쓴 색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도 글씨 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느낌이 어떨까요? 오징어, 오징어 반디. 색깔이 사실 먹은 조금 더 진하면 푸른빛이 도는데 요거는 갈색빛이 도네요. 네, 좀 네, 색깔도 예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은은한 먹으로 것 쓸 때는 이제 붓이 나가는 게 좀 까칠까칠하고 좀 저 붓에 이제 붓이랑 종이가 저항이 많은 데 비해서 요거는 이제 매끄럽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많이 쓰셔보는 거. 그렇다면 정말 과거에는 선비들이 오징어 먹물을 사용해서 글을 썼을까요? 자산어보나 본초강목 같은데 오징어 먹물을 사용했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먹이 귀했던 시절이니까 일반 서민들이 오징어나 또 혹은 문어에서 축출한 먹물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오징어 먹물은 아교나 기름 등과 혼합하여 수채화나 유화를 그릴 때 사용된답니다. 네, 오징어 먹물로 써본 생방송 투데이 글을 써하죠. 그런데 이 글은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오징어라는 생물체에서 추출한 액체니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탈색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징어 묵게라 그래서 믿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그런 그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자산어보에서도 오징어 먹물로 쓴 글은 오래되면 벗겨진다는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바닷물에 넣으면 사라진 글의 흔적이 다시 나타난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과거에 비밀 문서를 쓰는데 오징어 먹물을 쓰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비밀 암호 같이. 네. 팔방 미인 오징어. 뭐니 뭐니 해도 맛있는 요리로 만날 때가 제일 반가운데요. 대체 뭘 드시는 건가요? 뭔가 특별한데요? 곱창이죠. 곱창. 곱창이요? 아무리 살펴봐도 오징어는 없는데요. 그럼 여기 오징어 음식은 없나요? 아, 오곱장골이요? 아, 그거 여기 다른 메뉴에 있어요. 오곱장골이라고. 오곱전골을 찾아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곱창전골 아시죠? 근데 저희는 전골에다가 오징어를 넣어요. 마늘곱창하고 같이 곁들여서. 그게 오곱이에요. 네, 곱창전골에 오징어를 넣는 거군요. 듣기에는 별로 특별하지 않은데요. 근데 직접 만들어주신다는 차장님, 먼저 짚불로 곱창을 초벌구이하고 살균 소독도 되고 곱창의 고유의 약간 누른내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집 향해서 잡아줘요. 초벌구이한 곱창 왜 이렇게 크게 자르나 했더니 오징어 속에 곱창을 넣습니다. 아, 좋아하네. 순대 만들듯 오징어 속에 곱창을 넣어 솥에 찌는데요. 한바탕 사우나 마친 오징어와 곱창, 빨갛게 익은 것이 정말 맛있겠죠. 이쯤 되면 오징어 곱창전골의 탄생 비화가 궁금해지는데요. 삼계탕에 인삼하고 대추하고 밤 이렇게 넣고 안고 있잖아요, 닭이. 그래서 오징어를 갖다가 마늘곱창을 이렇게 속에다 넣고 삼계탕처럼 하면은 보양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넣게 된 거예요. 각종 채소를 가지런히 원을 그려가며 올려준 다음 사장님 특제 양념을 올립니다. 이 양념은 뭐예요? 어느 집이나 다 똑같은 양념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만의 특유한 넣는 게 몇 가지가 더 추가돼요. 나머지는 비밀이에요? 네. 그거는 그냥 우리 노하우. 네, 보글보글 끓여주면 오징어 곱창전골 완성! 매콤하면서도 얼큰한 국물이 추위를 온몸을 사르르 녹여줄 것 같은데요. 곱창을 품은 오징어의 뽀얀 속살도 군침 넘어가시죠. 어떤 조합일지 궁금합니다. 네. 뜨끈한 국물과 함께 맛보는 곱창과 오징어 두 가지를 한 번에 맛보려면 젓가락보다 숟가락이 출동해야 하는데요. 곱창과 오징어 둘의 궁합지수는요? 오징어 넣으니까 약간 시원하고 맛이 개운하네요. 첫맛은 오징어의 좀 뭐 담백한 맛이 있고요. 좀 끝맛은 좀 곱창이 좀 구수한 맛 이런 게 좀 많네요. 예. 전골 맛은 역시 국물! 오징어와 곱창의 맛과 영양이 고스란히 스며든 국물을 밥과 함께 비벼 먹으면 다른 만찬이 필요 없습니다. 영양 만점 오징어와 곱창이 만났으니 그 국물 맛 진국이겠죠.